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요, 가업 상속 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10년에서 20년은 600억 원을 공제하고요, 20년에서 30년은 800억 원, 30년 이상은 120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두 배를 공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밸류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케일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한 가업상속 공제로 기회발전, 특구 이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요, 한도 없이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특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때 기회발전, 특구 이전, 창업 기업에 대한 내용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전액 공제를 해주고요, 나중에 상속세를 물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가업상속 공제할 때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중에서 임직원 임대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 혜택을 약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보관 대여금 중에서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또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현금을 보유한 경우 직전 5년 평균에 200% 초과분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비사업용이라고 인정하고 200% 이내일 때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과거에는 150% 이내였다 보니까 50% 정도 좀더 완화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중 주식을 평가한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은요, 12조 원 정도, 상속세는 12조 원 정도 냈는데, 보통은 50% 하면 10조 원인데요. 최대 주주 그 할증세 평가 20% 때문에 12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1위의 기네스 상속세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는데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요, 어떻습니까?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투세는요, 2025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공제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주식이나 기타 등등의 어떻습니까? 부양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나유 판도를 2억 원으로 하고 연간 4천만 원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전에는 1억 원이고 연간 2천만 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4천만 원을 낼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실현 불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요, 5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렸고요, 서민이나 농어민은 1천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민 농어민을 중시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서민 농어민이 과연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5년 동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그림의 떡인 그러한 어떤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에 대해서는요, 종합과세 대상자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그래서 국내 투자형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 주식이라든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이 판도도 동일하게 2억 원까지고요. 매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한도도 1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서민 및 농어민은요, 2천만 원까지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없이 그냥 14%로 분리과세로 종결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세액 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한 사람한테 대해서는요, 50만 원 결혼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6년도 혼인신고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자녀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8세 이상의 어떻습니까?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를 해주는데요.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로는 인당 4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존에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인당 3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출산율 정책 그 일환으로 출산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하지만 이것은요, 소소한, 너무나도 많은 소소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효과는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60세 이상 동거 봉양에 10년 동안의 비과세 혜택과 마찬가지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집한 채씩 갖고 있는데 결혼을 했다. 과거에는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 한 주택에 대해서 결혼 후 5년 내에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 후 10년 내에 한 주택을 판다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4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으니까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원그 이상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도 조금 확대시켰죠.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총 급여를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600만 원 공제 한도, 4천에서 1억 원인 경우는 4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 원 공제 한도를 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인데 조금 더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인 대표, 소규모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부부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율은요, 급격하게 낮추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억 원 이하는 10%, 그 다음에 2억에서 5억 원 이하는 20%,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그 다음에 30억 원 초과가 아니라 10억 원 초과일 때는 40%로 세율을 엄청나게 많이 깎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공제도요, 상속 공제 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엄청나게 높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녀가 3명이라면 15억 원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포함해서 20억 원까지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억 4천만 원 감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공제가 되겠습니다. 친족 공제를 1천만 원까지 해주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6촌인의 혈족 또는 4촌인의 인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4촌인의 혈족 또는 3촌인의 인척으로만 증여재산 공제 1천만 원만 해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기본공제 250만 원하고 세율로 20% 분리과세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을 2025년도 1월 1일 날 시행하기로 했는데 2년도 유예하기로 했죠. 2027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세 2월 과세에 대해서요. 부동산 등은 증여하고 나면 10년 동안에 2월 과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한 다음에 바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요, 어떻습니까?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년 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 후 1년 이후에 그 양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 어떻습니까? 8월 달이니까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90, 11, 12. 뭐 4개월 좀 넘게 남았네요. 이렇게 됐는데 이때 배우자 등한테 현재 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세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0% 단일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도 좀 낮췄죠. 10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미소명, 거짓 소명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0%의 과태료를 적용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 가라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세금 우산 100년 동안 세금 우산 투자 우산을 지켜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함하고 회차를 기록해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 약도,
강남역 5번 출구 나오셔갖고 197m의 공간 이주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요.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 증여세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가 볼 때는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개편안을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